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임정엽 출마 예정자 캠프에서는 말은 아끼고 있지만 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만큼 굳이 출마 자체를 접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. 임 출마 예정자도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향후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강력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. 박원기 기자입니다. 전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임정엽 출마 예정자의 진로가 크게 선회됐습니다. 지난 13일 임 출마 예정자가 민주당 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. 임 예정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며 심적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힘드네. 이번 같이 힘든 경우가 없었는데 너무 힘들고 막.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서 임 출마 예정자에 대해 시장 후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.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 출마 예정자는 민주당 경선에 나서질 못합니다. 출마를 강행할 경우 무소속 또는 제3의 선택에 불가피합니다. 임 예정자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5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민주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있는 이유입니다.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무소속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. 특히 오름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격려, 용기가 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얼마 전 전주시장 경선 후보를 사퇴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브로커 의혹 폭로도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.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권 세력의 인사권, 사업권 요구 등에 언급됐기 때문입니다. 임 출마 예정자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정 부분 무소속 출마에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임 출마 예정자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행할 경우 전주시장 선거는 전북에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유일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